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과 포토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포토샵에서 리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리터치는 예, 이런 느낌이 나도록 리터치를 할 거고요. 네, 준비된 소스는 예, 사람 패스단 소스를 예,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케치업에서 이미지를 내보낼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뷰, 지금 보시는 이 뷰를 그대로 저장해 놓을 것. 저장한다는 뜻은, 네, 씬에서 윈도우에 보시면 씬 창이 있죠? 이때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셔서 씬을, 네,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뭐 경고 나온 거는 스타일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세이브하고 뉴 스타일로, 네, 하나 해서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씬이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도, 네, 뷰가 바뀌어도 이 씬을 클릭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다른 뷰 또는 다른 상황, 어떤 뭐 그런 상황에서 뭐그 다시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뭐 때에 따라서 그냥 저장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씬을 닫아주시고 스타일을 한번 볼 건데요. 우리는 지금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 네, 예전에 제가 사실 잘 쓰던 스타일은 그냥 디자인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로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에디트에 가서 이런 것들 다 수정하면, 네, 예전에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지만, 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저장을, 이미지를 익스포트 해주셔야죠. 2D 그래픽으로 해서 제그 이미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좀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그 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보이는 이미지를 내보낼 것. 아, 실수했습니다. 이 소피를 가려놔야겠죠? 리터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로 감춰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씬을 누르면 다시 나오죠. 그래서 하이드 감춰놓고,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업데이트 해주시면, 네, 좀 전에 있던 그, 자, 여기서 히든 지오메트리까지 꺼서, 네, 업데이트 해주면, 네, 지금, 네, 잠시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익스포트 2D 그래픽, 네, 이미지로 해서 익스포트. 자, 하시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옵션에 가서 꼭 이걸 확인해 주세요. Use View Size. 네, 너비 값 2400, 높이 네, 1176 이렇게 나왔죠? 네, 이건 제 이제 화면의 뷰 사이즈예요. 네, 뷰 사이즈. 네,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다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즈 뷰 사이즈가 체크되면 화면의 비례가 아니라 화면에 그냥 그대로의 사이즈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즈 뷰 사이즈 푸시고 2400을 입력해주면, 네, 화면의 뷰대로 그 비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 네, 저장 익스포트 예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지금 이 뷰가, 네, 포토샵에서, 네, 불러오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얘를 불러오면, 네, 열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여기다 갖다가 옮겨 놓을 건데요. 옮겨 놓을 건데, 미리 저는 이제 사람을 패스로 다 따놨기 때문에, 레이어에 가서 패스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 패스를 클릭하면, 네, 패스로, 예, 선택이 바뀌죠. 선택 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브로 얘를 클릭, 네, 드래그 이미지에다 갖다가 놓고 변하면 다시 오셔서 놓으면 이미지가 여기다가 복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하셔도, 네, 상관없고요. 자, 여기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다가 불러다 놨는데, 지금처럼 이미지를 이제 그 하나는 일단 지우고요. 얘를 공간 안에 배치할 때 그냥 이렇게 대충 세워놓고 맞추시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지평선에다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간 안에 스케일과 맞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자, 씬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뷰에 히든 지오메트리 열고 소피를 다시 언하이드 해주면 이 캐릭터가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머리와 함께 하죠. 그래서 복사를 자 해보면 자 뒤에 놔둔 저 멀리에 놔도 네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도 바닥에 서 있으면 이 머리는 갖게 되죠. 자 결국은 뭐 투시도에 대한 얘기인데 저와 이 소피가 같은 그 바닥에 서 있을 때뭐어 사람의 키를 성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다 같다고 생각한다면 거의 머리가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는 달라질 거고요. 앉아 있는 사람도 달라질 거죠.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머리가 이렇게 비슷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다시 포토샵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맞추면 아까 소피처럼 얘가 이 공간 안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하나를 뭐 제가 Alt 누르고 복사해서 Ctrl T로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더라도 머리 위치만 대략 맞춘다면 공간 안에서 이렇게 위치 이동한 것 정도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공간 자체에서 그 사람이 좀 작아 보이는 이유는 이 위에 그 공간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좀더 그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어쨌든 이 지평선과의 위치를 잘 맞춰주면 네, 우리가 사람 스케일을 잘놀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 다음 리터치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이렇게 들어 있을 때 뒤에 배경에 비해서 이 캐릭터가 너무 그 컬러 채도가 좀 높은 것 같아서 컨트롤 U 클릭하시면 컨트롤 U 클릭하시면 그 채도하고 색상을 바꿔주는 게 있죠. 여기서 그 채도를 좀 낮춰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완벽하게 낮추면 회색이 되고요. 조금만 채도를 살려주면 이렇게 조금 그 채도가 좀 떨어져서 좀 매트한 이미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얘는 레이어에서 감춰놓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자, 배경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배경 파일인데요. 자, 이 배경 파일을 네, 일단 가져가 볼게요. 가져가서 놓으면 배경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이미지가 이 뒤로 가야겠죠. 네, 배경 이미지 뒤로 가야 되는데 자, 이창틀 사이사이로 저 뒤에 배경 이미지가 배치된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뒤로 보내려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딴다는 건 너무 힘든 과정이 될것 같아서 자 스케치업에서 간단하게 스타일을 바꿔서 좀더 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뷰에서 섀도우는 꺼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에디트에 가셔서 우선 익스텐션, 미드 포인트, 그 다음에 프로파일도 1로 하셔서 다 줄여주시면 라인이 다 정리가 돼요. 깨끗하게 하나의 라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자, 프론트 칼라. 네, 여기서 프론트 칼라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흰색을 블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블랙이 전체가 다, 오브젝트가 다 블랙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가셔서 스카이랑 그라운드를 스카이를 꺼주세요. 스카이를 꺼주시고 자, 지금 그네 네, 지금 스카이를 꺼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이 없어져요. 그라운드도 바닥인데 바닥도 이게 원래 없었으니까 꺼두시고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가 지금 얘를 흰색으로 놔버리면
네, 흰색으로 놔버리면 하얗게 변하죠. 네, 이렇게 된 상태로 익스포트를 합니다. 2D 그래픽. 네, 아까 똑같은 이미지에다가 덮어 씌우기 말고 이번에는 알파. 네, 이렇게 하고, 네, 옵션에 보시면, 네, 요거 해 주시고요. 네, 오케이 누르고 익스포트를 한번 합니다. 그럼 이제 블랙하고 이 화이트가 저장이 된 건데, 또 그러면 파일에서 오픈, 네, 여기 알파 이미지를 열어주죠. 자, 얘를 또 드래그해서 아까 이미지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네, 블랙하고 화이트인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린 이 이미지를 가지고, 네, 활용만 할 거예요. 그래서, 매직 툴 있죠? 이 매직 툴로, 마술봉으로, 자, 이 마술봉으로, 뭘 선택하냐면, 하얀색 부분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하얀색을 클릭하면, 창문 하나만 선택이 되죠. 네, 그런데 이 위에를 보시면, 톨러런스 수치와 함께, 이 컨티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컨티뉴스가 체크가 풀리면, 네, 보시는 것처럼 흰색을 클릭하면 전체 흰색이 다 선택됩니다. 네, 확대를 해보면 잘 선택을 했죠, 이렇게. 자, 네, 컨티뉴스를 체크를 풀어서 선택을 하시면 흰색 부분이 선택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대로 눈을 감춥니다. 눈을 감추면 어떻게 됐죠? 창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됐죠. 이때, 네, 배경 이미지를 켜시고요. 레이어를 배경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자, 잠시만요. 패널의 사이즈를 좀더 크게 해놓을게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자, 이렇게 레이어가 선택이 됐습니다. 배경 이미지가 선택이 됐고, 지금 선택은 창문 바깥에 있는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때 이 상태 그대로 마스크 버튼, 여기 보시면 마스크가 보이는데, 이 마스크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스크가 덮이면서 마스크에 이 마스크가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이 흰색 부분은 바탕이 보여지는 거고 까만색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스크의 기능은. 그래서 이 마스크 이 과정은 네, 포토샵에서 매우 중요한 툴입니다. 마스크를 잘안 쓰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마스크는 정말 그 필요한 기능이고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체인을 풀어주면 자, 움직이는 거, 무브 툴로. 자, 지금 제가 마스크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미지를 클릭하셔야 돼요.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움직이면 뒤에 있는 이미지가 따라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하셔서, 이미지를 적당한 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때로는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네, 줄여서, 스케일도 좀, 더 맞춰주시고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봤고요. 자, 근데 이 지평선 있던 머리에 지평선 있죠?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머리에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언덕이기 때문에 지평선이 여기에 걸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대충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맞춰주시고, 이렇게 놓으면, 네, 배경하고, 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예, 이미지가 좀 아주 선명한 것 같아서, 뒤에 이미지도 컨트롤 U를 눌러서, 채도를 살짝, 예,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요. 물론 이건 뭐, 개인의 리터치 스타일의 느낌이니까, 각자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은 선명한 건 좋지만 좀 멀어질수록 이 이미지가 흐려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멀리 있는 이 부분이, 예, 멀리 있는 이 부분이 좀 흐려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자, New 레이어를 하나 여시고요. 레이어. 마스크의 과정이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New 레이어를 열고, 여기다가, 네. 자,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회색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페인트 툴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레이어에 뒤집어 씌워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밑에 백그라운드의 이미지가 안 보이고 이 위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흰색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경하고 같은 거니까 자, 얘도 배경 레이어의 마스크를 씌워줘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이 마스크를 또 클릭을 하면 아까 선택됐던 마스크가 다시 선택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레이어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를 씌워주면 당연히 이 회색은 보이지 않겠죠. 왜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이미지가 이 바탕에 이 이미지가 보이니까 이 회색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꺼보면 아까 그 제가 지금 페인트 툴로 넣었던 흰색이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뒷부분의 이미지를 자, 좀 지워볼 건데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활용할 거예요. 자, 마스크에서 브러쉬를 켜시고요. 자, 브러쉬 사이즈가 작아서 네, 브러쉬 사이즈를 키울 거예요. 단축키 P 옆에 있는 괄호 있잖아요. 괄호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커졌다 작아졌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를 크게 하고요. 자, 멀리 있는 애들 위주로 클릭을 한번 할 건데 자, 보시면 흰색은 어떻게 됐죠? 이미지가 나왔죠. 그러면 반대로 흰색 말고 까만색은요. 이미지가 없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이 배경 이미지가 점점점 안 보여질 거라는 거죠. 안 보여지면 뭐가 드러나겠죠? 밑에 있던 회색 이미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배경이 다 없어지고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일 거고 마스크에는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이 심하니까 브러쉬의 오퍼시티를 한20 정도로 낮춰놓을게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아이고 잘못했죠? 여기서 지금 레이어 잘 보셔야 돼요. 레이어 항상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서 클릭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멀리 이미지들이 네 이렇게 멀리 있는 이미지들이 좀 뿌옇게 변해서 잘 안 보이도록 자 이런 것들이 네 뭐 원근을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지금 이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조금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선명할 때랑 네, 선명하지 않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해주시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마스크를 다시 만드시면 되겠죠. 네, 이미지를 지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도 넣어봤고요. 그럼 이제 한번 나무도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요. 뒤에 나무를 집어넣는 과정 역시 배경 넣는 거랑 다르지 않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은행나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은행나무는 네, 이미 어느 정도 다 따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였죠? 딱 가져다가 탁 넣고 자, 그럼 이 나무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때 자, 아까 마스크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스크를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이 마스크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이 마스크는 이미 예, 마스크가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그 새로 만들었던 마스크 컨트롤 키 누르시고 얘를 클릭해 주면 얘도 역시 마스크가 예, 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때 마스크를 씌워 주시면 나무가 저 바깥으로 나가겠죠.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 체인 풀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움직여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컨트롤 T도 눌러 주셔서 사이즈를 네, 쉬프트하고 알트 키 같이 눌러 주시고 사이즈를 이렇게 해서 바꿔 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서 네, 이렇게 바탕 배경에다가 이렇게 맞춰 주시고 또 복사 알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됩니다. 컨트롤 T 누르고 다시 줄여 주고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이렇게 지금 중심점이 여기 찍히는 바람에 네,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 엔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치를 나무 배치를 해주고요. 자, 또 네, Alt
트리 누르고 또 복사해서 이쪽에 또 나무를 컨트롤 T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저쪽에다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Alt도 컨트롤 Alt 누르고 T 아 죄송합니다. Alt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이미지가 또 복사되고 컨트롤 T에 자 이미지를 조금 줄여서 엔터. 자 똑같은 나무만 있어서 좀 재미없긴 한데 일단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하고 컨트롤 T 적당히 줄여주시고 또 엔터. 자 이렇게 놓고 좀 다른 나무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나무 열어주시고요. 네, 요 나무입니다. 요 나무 열기. 자, 이 나무를 가져올 건데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런 나무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 보시면 나무 수수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운 좋게 이런 걸다 따져 있는 나무도 구하실 수 있겠지만 간혹 이렇게만 있는 나무를 구하게 되는데 이런 나무도 뭐 훌륭하죠.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실 때 매직봉으로 선택을 하시고 마술봉입니다. 마술봉 선택하시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실 때, 예, continuous 아까 제가 주의하에서 보라고 했는데, 이 continuous 체크가 풀어져 있어야지 클릭해야 이 안쪽 영역도 선택이 되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tolerance 수치예요. 이 tolerance 수치가 0이라면 이렇게 선택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 예, 이렇게 외곽을, 흰색을 예, 적절히 포함하지 못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추가 선택하면 좀씩 들어가긴 해요. 이 이미지들, 이 색깔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추가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건 아니고요. 여기서 톨러런스 수치를 한50 정도 줄게요. 그리고서 클릭해 보면, 자, 흰색이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네, 흰색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톨러런스 수치는 허용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여기서 이미지를 반전할 거예요. 선택을 지금 제가 흰색을 한 거니까. 네, 흰색을 한 거죠. 나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렉트 인버스 해주시면 네, 안쪽에 있는 나무 영역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역시 컨트롤 C 해주시고 여기 가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나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 나무를 역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은 아까랑 똑같죠?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마스크 다른 레이어에 있는 마스크 선택해 주시고 다시 얘한테 마스크를 씌워주면 이렇게 나무가 저 바깥으로 나가겠죠? 중요한 건 체인을 풀어주고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 선택해야죠. 마스크 선택하면 마스크가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나무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다음에 레이어에서 이미지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여서 네, 나무를 적절하게 예, 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자 놓여졌는데 나무 위치는 가까운 것들이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얘도 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이 나무는 저 뒤로 이렇게 가겠죠. 컨트롤 T 눌러서 적절하게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 이 나무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잠깐 네, 끊고 다음 좀더 세밀한 리터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